엄청나다 근데 진짜. 만두 주기 만두 좋아해. 이렇게 좋아. 맞아 맞아. 얘들아, 관심 없는데? 아니야? 어떡해, 얘들아. 관심 없는데? 너 놀려고 산 건데? 가자. 뭘 잘 먹어. 잘 먹지? 맛있어? 응, 맛있어. 아, 무장 맛있어. 아, 뭐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먹었어. 그러게. 아이고, 맛있어.
내가 아까 카톡에서 얘기해서 땡겼지? 응. 나도 말해서 땡겼다.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건 요리다 진짜. 아 뜨거워. 2만 원이 아깝지 않다. 여기 또 살 먹었어? 아니 내가 왜 먹어? 어디 갔지? 나 먹었나? 아 여기 있다. 조심. 진짜 맛있네.
제가 원래는 화요일날 소규모 레슨을 하는데 개인 레슨이랑 저 개인 레슨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번 주는 쉬게 됐고 그래서 어제 발레 비너스에서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연차여서 오전에 또 파랑새랑 들으러 비너스 갈 거고요. 오후에는 발레미학하고 피자 하나 더 돌려놨어. 발레미학하고 그 비너스 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갔었던 커피원이라는 베이커리 가서 예약해놓은 거 크림빵이랑 푸딩이랑 픽업 해오고 비너스 갔다가 발레미학 갔다가 발레 종대 타임 내일 할 예정. 이거는 풀무원 노에츠 피자인데 제가 집에 있는 치즈 더 뿌려가지고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전 이거 먹고 지금 돌려놓은 한 조각 더 먹고 어제 또 비너스 옆에 있는 큐브레드에서 산 휘낭시에 먹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안녕.
7시 35분이고요. 저는 커피온에 딱 예약한 거 픽업하러 갑니다. 이거 먹고 비너스로 발레하러 가볼게요. 진짜 싫어하다. 저는 이거 다 먹고 비너스 초중국이랑 작품밭 파랑새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너스 가서 투타임 하고 또 커피온 들려가지고 이 크림빵 픽업 받고 지금 집에 오니까 한 3시 반 됐어요. 이렇게 하루가 발레랑 빵으로 다 가고 있는데 청치즈 크림빵이에요. 지금 샤워만 하고 나와가지고 조금만 얘 먹고 쉬고 또 발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아, 힘들어. 초중급 수업도 좋았는데 그 파랑새 작품 할 때 그 레퍼런스 영상 속도 음악으로 했더니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제대로 하진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저번 주에 갔을 때랑 다르게 작품하기 전에 뭔가 센터에서 뭔가 동작들을 조금 몇 개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연결 동작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웜업식으로 하고 작품을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네 분, 저 포함 네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혼자 한 명씩 시켜가면서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또 작품 수업 해보니까 얼른 제가 하고 싶은 그 작품을 하고 싶은데 개인 레슨 쌤 판단에는 지금 아직 제가 기초를 잡아야 되는 게 더 시급해가지고 아마 작품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저의 목표로는 9월, 10월 내 콩쿨은 올해 안에 나가보려고 해서 늦어도 5월 말, 5월에는 작품을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한테 다시 조심스레 얘기해보려고요. 일단 저는 빵을 좀 먹어볼게요. 저 황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황치즈 맛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여기 거 황치즈 푸딩도 먹어봤는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사실은 크림빵이 여기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림이 조금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 되직한데 단짠이 강한 편이라서 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맛있다. 아, 크림이에요. 보이시죠? 완전 제 스타일. 또 얼마 안 있다가 발레미약으로 발레를 하러 가야 돼서 너무 배부르게는 못 먹을 것 같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발레할 때 더 부대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을 잘 안 먹는 편인데 근데 이거 이만큼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먹고 쉬다가 또 발레미약에 발레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최근이다 최근. 저는 이거 마저 먹고 쉬다가 발레 가보겠습니다. 크림빵 한 개 다 먹고 느끼해가지고 황치즈 크림빵 다 먹었더니 좀 느끼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던 방향대로 나온 거 사놨거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청양고추랑 마요네즈랑 먹습니다. 단 거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원래 단짠단짠이잖아요. 발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되겠죠? 매워. 다섯 개 먹었네? 7분. 15개. 10개나 더 남아가지고 이거 마저 다 먹고 발레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냉면이랑 간식 맛있게 먹고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쉬고 있어요. 다리 마사지기 하면서. 오늘 남자친구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인데 발레를 몰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발레 청년이라는 데를 혼자 한번 원정을 가보려고 합니다. 발레 청년이 오후에 6시 20분부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 수업했다가는 몰래 발레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초중급 수업으로 6시 20분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문의 드려서 예약은 다 해놔가지고 궁금했는데 수업을 한번 들으러 갔다 와봐야겠어요. 지금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이따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리나입니다. 좀 전에 그 K아트 발레 스튜디오에서 초중급반 저녁 수업을 듣고 왔고요.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해 주시는 임진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왔어요. 확실히 수업하실 때도 그런 시선과 포즈브라 이런 처리 같은 거에 중요성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잘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국립발레단에서 진행하는 해적을 보러 갈 건데요. 저는 20일 날 수요일 공연을 예매해가지고 그날은 공연을 보러 갈 것 같고 또 나머지는 발레를 하는 한 주가 되겠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다음 주에 발레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발레 프로필처럼 제가 디자인한 옷으로 한 4착 정도? 3착 정도? 발레 프로필처럼 촬영을 해봤었는데 올해도 뭔가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입고 싶은 거 하나 또 디자인해서 입는 그런 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번에는 조금 컨셉츄얼하게 풀다 보니까 조금 진짜 실 레슨할 때 입는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게 제가 디자인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레슨을 할 때도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해서 조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디자인하는 거는 아마 한 8월쯤 뭔가 영상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또 발레로 채워나가는 한 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즐겁게 발레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